예, 그 저번 강의에서 스케일을 다루면서 국악을 잠깐 다뤄봤었는데요. 이번 강의는 그 특집으로 음악하는 사람들의 상식으로 국악 이론을 약간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중학교 때 배웠던 부분들일 거예요. 이번 강의에서는 국악의 게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악의 게이름은 옛날에 세종대왕님 시절에 이런 3분 손익법이라는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요. 3분 손익법에는 3분 손익법과 3분 익일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3분 손익법은 처음에는 대나무로 만들어졌다가 나중에는 구리로 만들어졌던 율관이라는 원통으로 된 관을 처음을 기준으로 사용을 했는데요. 이거를 그냥 불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도음이 나고요. 그리고 이 율관을 3등분을 해서 그 3분의 1만큼을 잘라버리고 그 3분의 2만큼을 소리를 내면은 소름이 납니다. 그리고 이 3분의 2만큼을 다시 3등분을 해가지고 그 3분의 1만큼을 다시 늘여서 소리를 내면은 레음이 나고요. 그래서 이렇게 3등분해서 3분의 1만큼을 버리는 거를 3분 손율법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3분의 2에 3등분을 해서 3분의 1만큼을 다시 늘리는 거를 3분 익일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섯 번을 반복을 하면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궁상각시후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거를 12번을 반복을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오도권이 만들어지고, 이 오도권에 이름이 붙어져서 그 율명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율명이 게이름이죠. 그래서 그 게이름은 처음에 기준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황종대로 태조 협종 이렇게 이런 식으로 12개가 붙여지고요. 응용까지. 나중에 기보를 할 때나 그럴 때는 첫 번째 글자만 따가지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뭐 황종의 황대, 태, 혁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국악의 장르에서 양악이나 당악에 해당하는 요런 애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도부터 황종 순서로 이름이 쭉 붙게 되고, 그리고 향악에 해당하는 요런 애들은 내림마 E플랫부터 황종이 붙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응종까지 붙게 됩니다. 이렇게 국악의 게이름이 어떻게 생겼는지 3분 손익법이랑 율굴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국악은 우리나라 음악이니까 다음에 또 특집으로 뭐 저도 관심을 두고 조금씩 공부해가지고 잠깐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